반갑습니다. 매듭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 또 매듭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매듭은 생쪽 매듭을 활용해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쪽에 실 하나 둘렀을 뿐인데 이렇게 또 색다른 멋이 나는 팔찌입니다. 1m20짜리 실 하나와 두마 실 준비하였습니다. 시작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주고 도레매듭 그리고 생쪽매듭과 실 끼워주고 마무리는 연봉매듭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마짜리 실을 반 접어서 도레매듭을 1회 해줍니다. 자, 노란 실을 반 접어서 자, 가운데 지점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오른쪽 실이 위로 올라오고 왼쪽 실이 밑으로 돌아서 교차하고 자, 생쪽을 맺으면서 노란 실을 걸어줍니다. 자, 1번 접고 2번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위에서 내려가죠. 그래서 접어서 감고 오른쪽 실은 접어서 넣고 이 실은 밑에서 올라와서 올라오고
자, 오른쪽 실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 실은 밑으로 해서 안에서 교차시키고 자, 원하는 길이만큼 자, 만드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안쪽 실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도레매듭을 하고 틈이 있으면은 이 노란 실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밀어서 바짝 붙여줍니다. 공간이 없도록 밀어서 아래쪽으로 당기고 그래서 당겨내시면은 이렇게 바짝 조여지죠. 자, 이 상태에서 한쪽 실만 조금 당겨서 이곳에 본드를 넣어줍니다. 당겨서 조여주시면 서로가 딱 달라붙게 생겼죠. 자, 이 본드가 잘 굳어서 풀리지 않도록 끝에도 살짝 발라주시고 끝에도 살짝 발라주셔서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잘라주십니다. 자, 끝에는 연봉 매듭으로 마무리합니다.
하고 나서 본드를 발라서 굳힌 다음에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팔찌 하나 완성되었습니다.